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기시험 과목입니다. 우리 필기 때 공부했던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그리고 위험물 성질과 취급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속해 있죠. 그런데 출제 범위를 보시면은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동영상이라 그러죠.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이세 과목이 다 출제가 되는 거죠. 어떤 몇 문제 나오는가 이런 기준 없습니다. 다 분포되어서 함께 나오는 것이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죠. 우리 필기 때는 일반화학 과목이 있었는데 실기에서는 일반화학 과목은 제외가 아예 시험 안 칩니다. 물론 기초화학 부분은 분명 포함되지만 일반화학 과목은 따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답형과 작업형에 대한 과락이 없습니다. 과락이란 말은 과목별로 최소한 몇점 이상 조건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필답형, 작업형 두개 합쳤을 때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은 과락 없이 합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 과목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형태로 보자면 필답형 시험에서 시험 방법은 시험지에 직접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요. 형별은 A형 및 B형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의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치고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로 평가를 하는 거죠. 필답형 총 시험 점수 배점은 55점 만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작업형은 동영상 그래서 필답형의 경우에는 일반 강의실 혹은 교실에서 그냥 책상만 있으면 되죠. 시험지를 받고 시험 답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만 동영상 작업형은 장소 옮깁니다. 컴퓨터가 있는 실로 옮겨서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동영상 화면을 보고 컴퓨터 동영상을 참고해서 그 참고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지에 직접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 후 역시 시험지를 제출하는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이 100% 문제 푸는데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안 봐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시험장 가보시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영상 필요 없던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없으면 못 푸는 문제도 있겠죠, 물론. 자,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그런데 한 2, 30분이면 보통은 다 풀고 나오는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별은 구분 없습니다. 자, 필답형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A형 시험지라면 저는 B형을 받겠죠. 하지만 작업형은 형별 구분이 다 똑같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고 배점은 총 45점 만점. 자, 필답형과 작업형 두개 더하면 100점이죠. 이 중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자,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시나게 티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 두 문제씩 매회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나온다면 그 넓은 범위에서 뭐 나올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할때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이건데 이 문제의 답이 이거인 것만을 알게 아니라 걔랑 관련된 연관된 것들을 다
언급을 해서 이것까지도 함께 알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원래 법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장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최근 경향을 보면은 법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 법에 이 문장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대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면 어떡할래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럴 때 저렇게. 이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해야지만 풀수 문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역시 우리 법에 없지만 설명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 답이 이거네 분명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수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내가 풀 때만큼은 이게 답이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험 끝내고 나와서 말 맞춰보거나 책 찾아보다 보면은 내가 틀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수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이렇게 실수 유도할 거다,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요걸 이렇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챙기셔서 공부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 세 가지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항수와 배점 확인합니다. 우리 시험지는 A4 용지가 아니라 약 B4 정도 수준의 굉장히 좀 큰 용지입니다. 거기다가 양면 인쇄를 통해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실기는 문항수가 몇 문제인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당 배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점을 다 합쳤을 때 필답 55점, 동영상 45점이죠. 그래서 배점을 다 한 번씩 더해보세요. 그래서 55점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험을 쳐야지만 혹시나 빠뜨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문제는 시험 문제부터 본 후에 화면을 참고해라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영상 문제에서 화면부터 봤습니다. 근데 화면에 주요 취급소를 구석구석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는 순간, 문제가 뭐 나올까? 혹시 탱크 용량 물을까? 주유관 길이 물을까? 등의 복잡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경향이 다르면은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반대로 시험 문제부터 본 다음에 화면은 참고해 주세요. 한 예로 주유 취급소의 화면을 쭉 보여주고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휘발유의 위험도 구해보세요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주유 취급소에 보여준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어떤 개념에서 이 문제를 연결을 시킨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걸 먼저 봤다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반대로 이거 먼저 본다면 얘는 필요가 없는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치다가 틀렸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못합니다. 반드시 답안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두 줄로 그 부분만을 이렇게 그어주십시오. 그러면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감독 도장 찍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는 개념이죠. 우리는 그냥 두 줄만 긋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으로 흑색과 또는 청색 볼펜 및 사인펜만 가능하지 만약 연필로 답 적었다.
실격. 적색 적었다. 실격입니다. 반드시 색깔도 흑색으로만 준비하십시오. 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산하거나 혹은 연습을 하거나 하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별도로 시험지 외의 종이는 사용 못합니다. 하지만 그 비포 사이즈의 각 장마다 제일 하단에 계산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연습란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그 공간 안에는 어떤 걸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 시험 문제 답 적는 란에 답 외에 다른 글자나 뭐가 있으면은 역시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활용하는 부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은 오답 처리한다. 만약 시험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자 무엇은 몇 미터 이상인가라고 물어준다면 이때는 답이 그냥 3미터라면 3만 적어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아니라 자 무엇은 얼마 이상인가 물으면 답이 3미터가 되겠죠. 이때 단위를 안 적으면은 점수는 없다는 거죠. 꼭 단위 체크하셔서 단위를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산 문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하도록. 자, 이건 시험치러 가시면 수험자 유사항 부분에도 나와 있거니와 감독위원들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 우리 강의할 때 문제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강의 들으시면은 충분히 숙제할 수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는 수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파생되거나 가지 요구하는 문제는 부분 점수 인정한다. 어떤 말이냐면 1번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의 배점이 4점이더라. 그러면 얘가 2점이고 얘가 2점이겠네. 다 맞추면 4점이지만 한 개 틀렸다. 2점 줍니까? 아니란. 주기는 줘요. 근데 1점을 줄지 2점을 줄지는 우리는 모르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실에서만 미리 정해놓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개하지 않습니 이건 발표 나 봐야지만 내가 몇점 받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종료 후 번호표 반납. 자, 시험 치러 가시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된 번호표를 줍니다. 그걸 달고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일단 반납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나 모르고 이걸 달고 나와버리면 지하철 버스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꼭 번호표는 반납하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실기 강의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먼저 기초화 부분이라는 것은 필기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기 때 특히 반응식 작성할 때 또는 화학식 적을 때 없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초화학은 꼭 듣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 중에서 화재방 및 소화방법. 자, 이 강의를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에 관련된 핵심 예제 문제들을 따로 준비를 해서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풀이를 따로 한번 합니다. 다음에 위험물 성질 취급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각 위험물에 대한 유별과 성질을 알아보고는 관련된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중요하죠.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필답형 시험보다는 동영상 시험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실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예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풀이를 한번 함께 해봐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 할 때 자, 이 문제 풀이 역시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1번 문제의 답이
A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또 다른 문제에서는 B하고 C, D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 답 A입니다. 끝. 이게 아니라 A가 답인데 혹시 다른 문제에서는 B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얘는 뭐며 얘는 뭐며 얘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것이지 문제 답, 문제 답만 외워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강의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합격을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